이 고등어 초밥 대한민국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안 비싸요. 아, 오늘은 제 스승님의 가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뜩이나 손님 많아서 촬영 절대 안 된다는 걸 드디어 겨우 설득을 했네요. 손님이 많아서 소리 못 지르고요. 여기 셰프님은 쌀을 씻을 때 아주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손으로 천천히 1시간 동안 씻습니다. 생선 숙성은 바닷물로 시키는데 배워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뭐 이쯤 되면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부장, 팀장 가오있게 쌩 까고 칼퇴근 지르십시오.